안녕하세요. 삼진경입니다. 네, 저는 격리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격리를 지금 네,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역마살이 되게 있어서 어느 한 곳에 오래 잘 못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려고요. 옷도 약간 수감자같이 지금 토요일인데 네, 다다음 주 화요일에 격리가 해제가 돼요. 다음 주 통으로 이제 잘 보내고 다다음 주 월요일에 보건소를 한 번 더 가서 네,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하고요.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날에 낮 12시에 격리 해제가 되니까요. 어떻게 해야 잘 보낼 수 있을까를 또 저는 고민을 합니다. 벌써 힘든 것 같고 네. 하지만 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버틸 수 있고요. 조금 계획을 어느 정도는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장황한 그런 계획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집에만 있고 그러면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덜해져서 이제 더 적게 먹어야 되고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제가 또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접어뒀던 러닝머신도 폈고요. 저의 격리 생활 낱낱이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진경, 아 참, 김진경, 참진경 하는... 현타. 네, 참진경의 격리 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안녕하세요. 참진경과 어디 갔어? 혜자입니다. 많이 안 움직이니까 배도 별로 안 고파요. 그래서 이래서 그냥 견과류 주워 먹다가 또 제가 요즘에 즐겨 마시고 있는 게 있어요. 콤부차를 엄청 마십니다. 되게 맛있어요. 톡 쏘는 거랑 또 약간 시큼한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맛이거든요. 여기 거 제가 한 좀 쟁여놨고요. 격리를 하기 위해서 I'm Alive고요. 제가 또 댓글에 그 초점 넣는 팁을 봤는데 눈을 가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점 잘 잡히네요. 그래서 이제 전 지금 운동할 거예요. 손님 방이 되기도 하고 뭐 책 읽는 물론 안 읽지만 그런 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변신할 수 있는 방을 제가 지금은 슬기로운 격리 생활을 위한 운동방으로 꾸몄습니다. 짠! 저의 운동방에 오신 걸 환영해요. 러닝머신을 제가 왜 샀냐면 헬스장이 가끔 휴가 날 때가 있어요. 코로나도 저는 심해졌을 때 헬스장이 한번 거의 한 달 닫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걸 정말 잘 썼었고 네, 이렇게 다시 제가 꺼냈습니다. 이 매트가 있어요. 이거 제가 그 이 러닝머신 살 때 옵션에 있어서 같이 산 건데 층간소음을 방지해주는 그런 매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머신은 속도 자체도 이제 제한이 있어서 막 달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빨리 못 하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항상 이 매트를 깔고서 네, 그냥 빨리 달리는 정도로만 합니다. 운동하고 올게요. 아, 이제 짐 조금 하고 이게 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저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한 시간은 넘게 하지 않는답니다. 카운트다운! 아, 이제 끝났습니다. 쿨다운하고 있어요. 운동을 다 했고요. 너무 힘들다. 그럼 저는 씻고 나오겠습니다. 자, 너무 열심히 씻었는지 배가 많이 고파요. 바로 밥을 만들게요. 근데 제가 격리하는 동안에 많이 못 움직이니까 음식도 적게 먹으려고 야채랑 닭가슴살을 엄청 사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을 겁니다.
닭가슴살 그냥 먹으면 좀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스비드로 이제 된 닭가슴살이 있어요. 그래서 저염 스비드 닭가슴살 이걸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같이 먹을 바게트 빵. 빵클레미? 이거 쿠팡에서 샀는데 이렇게 한번 먹을 치 양만큼 소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씻어서 온 거라서 바로 먹으면 돼요. 처음부터 닭가슴살 전자레인지 해동을 하겠습니다. 토마토, 빵, 아보카도. 저는 샐러드 드레싱은 개인적으로 올리브 오일에 발사믹을 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걸 오리엔탈이라고 하나? 이게 올리브 오일이고요. 포스트간산 발사믹 비네거. 이건 한 10년 먹을 것 같습니다. 열 썰어주고. 아 뜨거! 아 뜨거! 드레싱을 뿌려줄게요. 드레싱을 이렇게 돌아볼게. 발사믹도 너무 많이 뿌리면 이게 식혼내요. 식초기 때문에 바게트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리코타 치즈를 얹어줍니다. 언니 밥 먹는다. 이렇게 포크로 살짝씩 퍼서 덜으시면 그 샐러드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구 명란 아닌가? 그거 이제 페스토예요. 이게 약간 짭조름해서 빵에 발라먹으면 맛있거든요. 이거를 바게트 위에 바를 거고요. 그리고 이건 또 아티초크라고 하는 거를 페스토를 만든 거예요.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바게트에다가 발라서. 그냥 치약처럼 쭉 짜면 돼요. 많이 짜면은 안 돼요. 되게 짜거든요. 그 토마토랑 아보카도 있는 부분에만 소금 후추를 뿌릴게요. 짜잔! 저의 격리 식단입니다. 먹으러 가볼까요? 자, 여기서 다시 스위드 닭가슴살에 아티초크 페스토를 바른 명란 대구알 페이스트를 올린 바게트 그리고 리코타 치즈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네, 욕심쟁이에요. 예쁘게 안 찢었네요. 내 거 보는 거 들켰다. 제가 원래 소파에 잘 앉지 않습니다. 원래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부엌에 많이 있고요. 침대방에만 거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냐면 주로 낮에는 밖에 나가 있으니까 늘어져 있고 그럴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격리하게 돼서 막 혼자 있을 때 TV도 보고 되게 그러고 있어요. 좋네요. 이제 뭐 하지? 저는 조금만 더 뒹굴거리고 있겠습니다. 어머! 벌레 이씨! 야 팔새끼! 네, 약간 아이쇼핑하면 시간 되게 잘 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이쇼핑 엄청 했어요. 장바구니 쇼핑 아세요? 장바구니에만 되게 많이 넣어놔요. 근데 넣을 때 되게 신중해요. 사이즈 막 다 재보고 엄청 신중하게 하고서는 마지막으로는 창을 닫는 거예요. 그런 아이쇼핑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 잠깐 잠들었어요. 늘어져 있어서 그런지 엄청 잠이 오네. 잠깐 빨래 넣으려고 아까 베란다 나갔는데 아 너무 더운 거예요. 진짜 그 잠깐 한 1분? 1, 2분 사이에 막 땀이 엄청 나가지고 밑도리를 또 갈아입었어요. 그나저나 축구 연습을 못 해가지고 좀 그게 불안하네. 축친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해먹어 보겠습니다. 흑자도 더워가지고 지금 거의 녹아있어요. 흑자야 거실로 가. 언니가 에어컨 틀었어. 응?
오늘 먹을 원두는 하물로스팅 선물 받았어요. 20분 정도 가득 담아서 갈아볼게요. 이 모카포트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열면 이런 조그만 통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 간 원두 가루를 여기다 부어줄 거예요. 다 흘리고 달려갔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고 여기다가 물을 받아야 돼요. 뭘 먹는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실 거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담아볼게요. 이 정도 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잘 넣고 이 위에 뚜껑을 다시 잠깁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끓이면 돼요. 다 끓어오르면 이렇게 열었을 때 이 위로 커피가 올라와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줄 거예요. 오늘의 아이스 커피 컵은 이 귀여운 스누피 컵으로 먹겠습니다. 얼음도 느낌있게 위스키 얼음으로 먹겠습니다. 짠, 예쁘죠? 되게 연하게 내려졌네요. 솔직히 잘못 내렸나봐요. 맛이 숭늉 같아요. 하여튼 시원하네요. 뭐 할 거 없나? 아까 아이쇼핑을 하는 시간이 빨리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브랜드들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좀 눈에 들어온 브랜드 베뉴먼트라고 있나? 되게 시원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너무 덥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원한 소재의 옷들이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눈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건 이 치마와 그리고 이 탑인데요. 이런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아우씨 너무 예쁘네.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치마를 이렇게 같이 입은 거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제가 소라색 되게 좋아해서 청바지 같은 거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콜미베이비라고 이미지에 잠깐 이렇게 넣어놨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 무슨 느낌일까요? 되게 여름 느낌 잘 나는 브랜드인데 이런 나시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반했어요. 특히 이 색깔이 너무 예뻐. 또 역시나 이 소라색으로 로고 같은 게 이제 베이비 써있는데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모델이 예뻐서 그런가? 그리고 또 요즘에 이런 수건 재질, 타월 재질에 반바지도 많이 입잖아요. 색깔 예쁘더라고요. 보라 색깔. 네, 이렇게 입으면 아주 그냥 네 인기쟁이가 될 것 같아요. 모델이 예쁘네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Faithful the Brand라고 써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입기 좋은 옷이에요. 이런 패턴들이나 이런 원피스. 사실 이 원피스에 반해서 이 브랜드를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잖아요. 뒤에 리본이랑. 이것도 이제 장바구니에만 넣어놔요. 그냥 이런 거 아이쇼핑 하면서 나중에 놀러 갔을 때 입을 상상하면 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갑자기 죄송해요. 아까 낮에 유산소 운동을 했으니까 저녁에는 그러면은 가볍게 스트레칭 할 겸 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요가 유튜버? 계신데 서리 요가라고 순한 맛부터 아주 매운 맛까지 다 있고요. 이렇게 뭐 하루 10분 그런 컨디션별로 헬스 고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어깨와 목 풀고 햄스트링을 좀 풀게요. 엉덩이를 뒤꿈치 쪽에 붙일 수 있다면 엉덩이 뒤꿈치 꾹 붙여줍니다. 다리 안쪽으로 모아낼게요. 왼손을 왼쪽으로 뻗어냅니다. 오른손으로 가슴 옆 매트 밀어주면서 오른 다리 세우고 몸을 뒤집을 수 있는 대로 천장으로 조금만 더 뒤집어봐요. 아!
실왼다리 제자리. 어? 왼다리를 왼쪽으로 뻗어보세요. 무릎과 발 같은 상상. 왼 발끝을 당긴 다음에 오른쪽 발끝을 세우세요. 엉덩이 뒤꿈치 밀착. 오. 왼다리 쭉 해야 돼요. 발끝 더 당기세요. 아! 최대한 펴준다는 느낌으로 펼쳐낸 다음에 요가 마치고 씻고 나왔습니다. 네. 하, 뭐 했다고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공포영화 같아. 오늘 어쨌든 또 밝게 키면 되지. 근데 저도 약간 스마트폰 조금 중독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지 인스타그램 보고 있습니다. 참신경 것도 한번 볼까요? 저 진짜 수시로 들어가서 보거든요. 뭔가 댓글 보고 있으면 약간 힐링되는 것 같아. 오늘 일찍 잠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어우 거의 팬더네. 안녕. 안녕.